SM. 핫6 주연세 오늘 첫 번째 대결에서 테란이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김병근 선수 제압하고 한인성 선수가 코드에서 직행을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매치 기다리고 있죠. 현성민과 박진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저저저 살아남을 선수가 누가 될지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현성민 선수 지난 시즌 정말 어렵게 코드에서 올라갔습니다만 32강에 탈락을 했어요. 네. 사실 초창기 때 좀 이제 기대주 중에 한 명이긴 했었거든요. 공유선의 이제 바뀐 패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선수가 초반에 이제 조모가 그 기세를 좀 살려서 좀 이제 성장을 낼 수 있는 건데 현상민 선수는 아쉽게 좀 실패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시즌 다시 한 번 더 재도약을 시도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정말 아쉽게는 패배하면서 좀 이번 시즌에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 욕심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현상민 선수. 그렇죠. MVP 팀 내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성적을 좀 더 내고 싶었을 텐데 아직까지 성적이 좀 아쉬워요. 네, 이에 맞서는 박진혁 선수를 만나보죠. 지난 시즌 코드의 장현우 선수에게 만약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근데 패배하고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 예선 통과할 때 저를 이기고 3등으로 올라간 박진혁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안 좋은 경기력으로 3대2로 패배하고 네. 탈락했잖아요. 오늘 예선 통과하고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이기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박진혁이 이름값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16년까지 코드웨이는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코드웨스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박진혁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프로리그에서의 자신의 입지도 그렇고 또 팀 내 저그 라인이 두터워야 그래야 이제 같은 그 팀원의 이제 다른 저그 선수들의 그런 이제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건데 뭔가 그런 의미로 이제 박진혁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코드 S 정도 모트간 32강, 16강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슴탑 세종과 키즈 레릴랑마루 궤도조선에서 얼어붙은 사원인데 박진혁 선수가 그때 스타 투게더 때 그렇죠. 나와가지고 한번 정말 거친 남자의 예,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런 플레이가 저돌적인 내에서 보여줘야죠. 예, 짐승 같은 플레이를 경기 내에서 보여줬거든요. 현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트를 뺐다라는 것, 타인 용맵을 빼고 2인 용을 선택한 해준다는 것, 정찰을 통해서 맞춰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안 진다 그 마인드를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네, 1세트 경기의 전쟁 어슴탑입니다. 두 선수 이제 뭐 지금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도 해볼만한 싸움이라 생각할 거예요. 충분히 해볼만하죠. 서로 간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둘 중 한 명은 코드에서 올라갑니다. 현성민과 박진혁 누가 살아 올라갈지 1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2016 핫6 GSM 시즌 2 코드 A. When much in your mind. 1세트 대결 어슴탑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저그의 파란색 저그 현성민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디파처. 현성민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할 것 같았는데 하네요. 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박진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네, 현성민 선수는 지금 살라못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그 삼성팀 선수들이 종족을 약간 불문하고 약간 그 강민수 바이러스에 걸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강민 선수는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원하는 상대 올인해도 다 막을 수 있어. 이 마인드를 이제 보통 강민 선수가 봤는데 그 주변 선수에게 전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몇몇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전념이 돼가지고 좀 부연 플레이를 선호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박진혁 선수가 부유한 플레이를 선택한 거죠. 네. 일단은 현성민 선수가 선 여왕을 찍어줬다라는 거, 저글링 모아 뛰겠다라는 거거든요. 애벌레 생성까지 해서 저글링을 쭉 찍은 다음에 만약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갔다라면 저글링으로 끝날 생각도 갖고 있는 건데 박진혁 선수가 배를 진짜 화끈하게 불리고 있어요. 네. 지금 저글링 바로 배 맹독수 둥지까지 올리고 있는 현성민 선수고요. 저글링 생산 들어갔습니다. 짜내고 있어요. 3대 전적 3대2. 박진혁 선수는 지금 대군주를 두 번째 여기다가 둔 거는 보통 저글링을 돌려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저글링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빼놨는데 본진 쪽에서 아예 안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측 불가능해요. 네. 네. 모아 뛰기 지금 준비 중이죠. 이런 식으로 모아서 뛴다고 했을 땐 박진혁 선수의 저 대군주 배치는 이제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건 이제 첫 번째 대군주, 내려간 대군주가 저글링을 보자마자 그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네. 일정수의 저글링 생산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박진혁 선수는 일벌레 생산해요. 일벌레입니다. 일벌레 저글링 두 개 보여줘서 일벌레 찍으면 저글링이 달려간다라는 거.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글링 잘하고 있어요. 바로 되죠. 네. 아, 일벌레 찍었어요. 아, 이번에도 일벌레. 일벌레 남아있는 거 몇 개나 되는데. 보였겠죠. 대군주로 저글링을 봤는데 습관적으로 일벌레에 손이 갔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하나. 일단 뒷마당 비우고 본진의 심시티를 준 다음에 본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영. 네. 자, 모아튀기. 여기서 이제 가드 올리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방어타 올리면서. 근데 지금 현성민도 일벌레 찍고 있기 때문에 뒷마당 멀티만 깨고 난 다음에 운영 갈 생각인 거거든요. 네. 박진혁 선수가 너무 과도하게 막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막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시적수를 이제 보통 이제 둘을 짓는 편인데 박진혁 선수도 약간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도 여왕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모아뛰기를 했다라는 걸 감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완전 올인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는 좀 깨죠. 확장기 하나 깨고 현성민 선수도 여유가 좀 생겼네요. 원래 이렇게 상황이 유리해졌고 맹독충으로 피해 입힐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무리부터 해보는 선수였는데 여왕이 있고 심시티로 입구를 좁혀두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발전했어요. 네. 게다가 또 심시티 여하에 따라서 저 진화장 위치 때문에 추가 가스 수급을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손을 파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도 은근히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들을 이제 모두 다 고려해서 네. 조금 더 현성민 선수가 병력을 무리해서 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후부터 운영 싸움해도 자신이 괜찮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타임, 번식지 타임을 모르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압박가해주잖아요. 현성민이 압박가하는 거 맹독충 압박해줘서 상대방의 맹독충을 더 찍게 되면 번식지가 늦으니까 네. 뮤탈리스크가 떴을 때 상대방이 모르면 그 상태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맹독충 두 기만 보여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네. 이거 보통 링링 다음에 뮤탈 이건 거의 기본 공식이라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또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번식지가 빠르다면 늦게라도 감시군주가 들어가서 펄쪽수 타이밍이라도 잡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됩니다. 이건 부화장 중심의 플레이라는 박진혁 선수가 감각적으로 여왕 좀 플레이를 해주면서 약간 몰라도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진화장은 깨줘야 되는 상태고 뮤탈리스크를 막거나 또는 타이밍을 잡으려면 지금 당장에는 여왕 다수의 땅굴망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여왕도 안 찍고 가스 채취도 꾸준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성민에게 기세는 확실하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박진혁 선수 트리플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성민 선수 둥지탑이죠. 박정 위주로 여기 둥지탑. 네. 이게 부화장도 완성이 되긴 했지만 이걸 내가 오래 이제 좀 붙어 있어야 이게 진정한 확장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광물 양이 아직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게 테크가 늦더라도 광물을 많이 보유하면 여왕과 풀쪽수로 이제 버티면서 약간 늦더라도 번식지가 결국 준비가 되면 물량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당장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든 정찰이 좀 이루어져야 확실하게 막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성민 선수는 가스 채취량 높이고 있어요. 일단 타이밍은 알 겁니다. 본인이 번식지를 누를 때 감시군주가 왔기 때문에 지금 박진혁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건 게임을 끝내는 판단은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여왕도 다소 안 찍어서 그냥 포자총수 계속해서 짓고 버텨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트리플이 늦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형에서는 앞서고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포자총수로 피해 없이 막고 나서 감염충까지 띄우면서 군락 유닛으로 승부 봐야지 지금 당장의 역전기에 찾는 거 없어요. 네, 그렇죠. 뮤탈리스크 8개 생산 들어가고 있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일벌레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겨우 이제 비슷해졌고 그리고 또 비슷해졌다고 해도 그 일벌레들이 처음부터 막 뒷마당 자원 수급 해준 것도 아니라서 여유 광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박진혁 선수가 진짜 제대로 좀 부유한 플레이를 해서 좀 충분한 수의 펄수스를 지어준 다음에 못해도 흔들리지는 않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코저 촉수가 아직까지 눈에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네, 이제 지어야죠. 지금 근데 앞마당 지역 쪽에 있는 여왕으로 버티려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글링과 함께 난입하는 거라서 그쵸. 그래서 더 지어야 돼요. 6개까지 지어야 돼요. 많이 지어야 돼요. 네. 이게 어떻게 생각? 흔들릴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그냥 나는
죽었소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네. 당장은 기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저는, 제대로 엎드려야죠. 네. 아니 이미 뭐 유방도 그랬어요. 예, 고개 또 들면 안 돼요. 네. 예, 눈에 띄면 안 됩니다. 한신이 그랬었죠. 예,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네, 언젠가 기회 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저희도 지금까지 엎드리고 있잖아요. 언제 허리를 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엎드리고 삽니다. 항상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 그렇죠. 힘이 있을 때 네. 고개를 들어야죠. 확실히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숙여야죠. 근데 그 숙이는 판단 확실하게 해줬고요. 이러면서 가시지옥굴까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박진혁 선수가 이런 상황을 연습해본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색한 판단보다는 확실한 판단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가 불리하긴 하지만 졌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제 히드라 생산도 들어가고 있는 박진혁 선수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가 거북이 등껍질 믿고 버티고 있으면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은 그냥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굳이 무리해서 안에 있는 걸 팔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뒤집는 방법은 추가합장 가져가면서 무난하게 현상민 선수가 가시 쪽으로 그냥 적당히 라인 잡고 상대가 지상 경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군락 타이밍을 또 앞당기면 됩니다. 어쨌거나 상대도 번식지 이제 겨우 올려서 군락은 또 현상민 선수가 입맛대로 빨리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진혁 선수가 감염구덩이까지 빠르게 올려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히드라의 힘을 주고 가시족골까지 간다라는 건 한 번은 타이밍을 잡고 내려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거리 공격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주면서 바퀴 소굴에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타이밍을 잡겠다는데 일단 현성민 선수도 가시지옥굴을 맞춰줄 거라 그렇죠. 타이밍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걸 또 눈으로 확인했죠. 네. 게다가 또 뮤탈리스가 섞여 있어가지고 또 운 나쁘면 감시군주 가다가 또 잡히고 그럼 또 가시지옥을 볼 수 없게 되고 빼야 되고 괜히 또 막 스탑 가시지옥 이런 것들 의식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면 박진혁 선수 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블락 타이밍 또 맞춰주면서 반박자 늦다곤 해도 모르고 당하는 일 이것만 없도록 해주면 됩니다. 꾸준하게 정찰만 해줘도 돼요. 아 근데 군락 타이밍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팔가스도 현성민이 빠르고 군락도 빠르다라는 거 박진혁 선수가 어떻게든 변칙적인 수를 하나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에는 다시 한번 거북이 등껍질이거든요. 네.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와 이것도 안 깼어요. 변신수가 저거 안 깼어요. 여기서 진짜 와. 거북이 등껍질 제대로 간단하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제 군락 타이밍이 완성이 됐죠. 지금 근데 박진혁 선수 히드라 리스크는 단독 작전하면 안 되는 게 맹독충의 원심고리가 됐을 때 맹독충과 미탈리스크 잡아먹히면 그거 역전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맞고 버텨야 됩니다. 이럴 때 약간 외국 선수 마인드로 가는 것도 좋아요. 예. 박진혁 선수는 그냥 길게? 공격 가지 말자. 나는 계속 막기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초반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게 경기들 있었잖아요. 초반에 불리한 선수는 장기전 가는 거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 부하장 늘리는 네. 사우론 스타일. 그렇죠. 손도 풀고 그리고 상대 혹시라도 약간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그거 이용해서 타이밍 잡아서 네. 대역전극 노려보고. 어 근데 현성민 선수도 독특한 거 미탈리스크 더 찍고 맹독충 더 찍었거든요. 굳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 안 찍어도 되는 병력이었는데 찍었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네. 가스 유닛을 군락으로 뽑을 수 있다면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참복의 땅굴 발톱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하고 있는 박진혁 선수예요. 네. 저런 플레이즈 현상민 선수도 이런 식으로 군락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에 그냥 상대 에라 모르겠다 오리노시 맞고 저번 기억이 있어서 저런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준비하는 군락 유닛이 늦게 나오더라도 안전하게 하자. 막 상대 에라 모르겠다 짓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둥지탑이랑 울트라리스크 동굴 동시에 올려주는 겁니다. 뮤탈리스크로 상대방 체제 확인하고 만약에 무리군주를 잡을 수 있는 등급조합이 안 되면 무리군주 가면 되니까 지금 확인하고 타락기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스까지 빼주면 체제급 또 안 되고 오 아래쪽은 세리를 말았어요. 이러면서 3시 지역 쪽에 멀티가 있나 했는데 없죠. 없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상민 선수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네, 이거지. 네, 이곳에 적당히 비우면 되고요. 타락기 일부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박진혁 선수의 뒷마당과 앞마당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무리군주로 괴롭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아, 그 뮤탈리스크를 더 찍은 이유가 상대방이 감염충을 안 찍고 태클을 올리고 히드라를 찍다 보니까 뮤탈리스크 기동성으로 본진 쪽 장악하면 지금 센터 쪽에 비니까 저글링으로 양동작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의도한 거였네요. 네. 들어가서 상대방의 확장기지에 또 데미지를 주고 있는 현상민 선수입니다. 지금 말리고 있어요. 박진혁. 아 이게 지금 박진혁 선수가 군락을 맞춰줬다면 무리군주 타이밍에 살모사만 찍어서 납치로
한 개씩 끊어주면서 전진이 됐을 텐데 지금은 군락이 너무 늦기 때문에 무리군주가 나와서 전진 배치시키면 그렇죠. 막기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와 근데 현상민 선수도 진짜 역전 당하기 싫었나봐요. 처음부터 무리군주 상대기지 본진 준비도 충분했었는데 오, 좀 안전하게 이상해. 본진의 준비를 했다가 이제 수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사라키가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네. 해줬죠. 정원님으로 지금 혹장기지 견제하고 있고요. 여기서 변태 이건 이제 이거 하나 무리군주 한 기만 나오더라도 지금 막을 수 있는 유닛 조합이 없거든요. 없죠. 그렇죠. 중지탑도 없어서 막으려면 여왕밖에 없는데 여왕한테 그냥 헬리콥터가 오! 오! 이거 안 보이지 하고 들어가다가 잠깐네요. 네. 일단 뭐 흔드는 거밖에 없죠. 박진혁 선수 해줄 수 있는 거. 아 이게 박진혁 선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네요. 네. 뭐 하나라도 틈이 보여야 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텐데 그렇죠. 현성민 선수가 이게 8-2로 못 만들지언정 6-4인 상황을 너무 넘겨주지 않겠다 그 상태를 굳혀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네. 저희 무리군주 도기강에 계속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저거 은근히 까다롭고요. 게다가 근접 공격 진화 아까 현성민 선수가 눌러준 것 같은데 그러면 저 계속해서 무한 뒤로 생성되는 저 공생충 공격력이 또 이것도 무시 또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탈모사 나온 거로 무리군주를 다 끊는 순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런 거 대놓고 그냥 무리군주만 이제 날아왔을 때 저런 걸 이제 기습해서 끊어줄 수 있으면 역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진짜 까다롭게 현성민 선수가 잘하는데요. 근데 무리군주도 굳이 근데 저기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덕 위에 배치를 해도 되죠. 안전하게. 그 건물 다 깨고 있어요. 야금야금.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탈모사가 나왔기 때문에 무리군주 이렇게 끊어줄 수만 있으면 히드라로 버티면서 한 번에 역전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텐데 현성민 선수는 9시 멀티가 돌아가고 무리군주 잡히면 울트라 찍거든요. 와 그래도 박진혁 선수가 어쨌거나 버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그 마인드 있어요. 나 이거 절대 안 갈 거야. 네가 와. 네. 정말 언제나 막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드 올리고 무조건 버틸 생각이죠. 네. 그러면 이제 유리한 쪽 조급해서요. 그렇죠. 20분 불리할지언정 딱 한 번 1분 안에 역전하면 그 상태로 본인에게 기세가 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모사 좀 들어갔는데 네. 뮤탈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막 진화장 세체에서 동시에 여러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고 있고 반대로 박진혁 선수는 어쨌거나 그 주력 유닛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무리군주 한 절반 정도 끊기게 된다면 박진혁 선수도 바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민 선수는 무리군주를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중 쪽으로 무리군주가 다니고 황금물, 송관강물 지대 쪽에 돌까지 깨주고 있잖아요. 현성민 선수가 굳히는 방법을 압니다. 이곳도 200을 만들지 않고 160에서 비워뒀다라는 거.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 맞춰서 찍을 준비가 이미 끝난 거예요. 자원도 세이브 끝났고요. 어우, 이러면 이제 슬슬 현성민 선수도 살모사를 활용해주면 어떨까 싶었었는데 울트라 기습? 이거 박진혁 선수가 또 다시죽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속성 함께 또 한번 버텨볼만 하거든요, 저것도. 네. 근데 가시족의 숫자가 12기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가시족이 20기는 돼야 돼요. 하나 끌어서. 오우. 2단 납치 나오네요. 하나 잡기 위해서. 아, 그리고 여기서 붙이는 방법이 박진혁 선수가 조금 더 수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진화상도 전진 매치하면 됩니다. 아, 그쵸. 네, 신지트리에서 울트라가 파고들지 못하게. 근데 가시지옥의 개체 수가 적은 상태에서 분산 배치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네. 울트라라는 거 의식해야 돼요. 지금 히드라만 찍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리군주는 줄여줬는데 상대방이 무리군주가 공격을 안 오잖아요. 체제 변환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업그레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트라 다섯 개. 까지만 막으면 이제 되거든요. 네. 이거 막으면 이제 동동해져요. 내려 올라오는 거 지금 확인했죠? 양동 작전. 주문력 뺐을 때 한시 쪽에는 무리군주가 지금 두드리고 있고 여기는 울트라 뮤탈리스크입니다. 중교는 여기다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차라리 본진은 포기하는 게 일단 센터 쪽의 병력을 잡고 나서 본진을 정리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그렇죠. 울트라가 올 것 같은 곳에 다시 지역을 모두 다 그냥 올인 배치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히데라 별동대가 가서 무리군주 끊어주는 것도 뭐 그나마 지금 해볼 수 있는 판단이고요. 근데 세시 지역 쪽에 포도 특수가 많아서 감시군주 관리 잘해야 됩니다. 현성민은 뚫을 수 있는 조합인데 감시군주가 살아야만 뚫을 수 있는 거니까 재배치! 체력 좀 많이 깎이죠? 중장갑 킬러고 지금! 그렇죠! 너가 자 이제! 울트라 갈렸습니다! 이제 박진혁 선수가 해야 할 만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G타임이 지금 17분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네. 가시지요. 농사를 일찍이 네. 지었어요. 경기 고위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산 배치를 네. 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3시 쪽에 오는 거 확신하자마자 11기 모두 다 3시에 있었거든요. 네.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정식 고개 들고 있습니다. 네. 저그대저그 장기장 가면 어떤 쪽이 심리전에서 밀리냐면 수비검을 적게 지은 쪽이 왠지 불안해요. 상대는 웬만하면 역공 다 막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실수하면 못 막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촉수지전이 그러면 병력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박재현 선수의 기회가 왔어요. 기생폭탄 왔어요. 기회 왔어요. 와 이게 박재현 선수의. 그리고 3시가 늦을지언정 5시에 몰래멀티를 가져가다 보니까 네. 멀티의 순간적인 폭발력은 박진혁도 쫓아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잡아먹었잖아요. 박진혁 선수가 또 여기서 기습적으로 한 번에 가슴을 뮤탈리스크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 위에 있는 저 가시지요. 이 캐치 조합이 상당한데요. 한테 맷집. 와 이거 막 갈려요. 이거 갈려요. 역전 됐죠. 아 울트라 갈립니다. 자 이제 엎드려 있던 순간 끝났습니다. 지지. 이 타이밍을 위해서 고개를 숙였던 박진혁 선수. 야 작전에 성공했네요. 아 근데 이 박진혁 선수 해봤네요. 저그대저그에서 불리한 경기를 역전을 해본 그 티가 납니다. 그 플레이 스타일이 자신이 불리하다 판단이 들자마자 역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두 다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수비 병력 배치와 이제 건물 짓는 것까지 태트하는 것까지 모두 다 현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뚫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만들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됐는데 현성민 선수 입장에서 머릿속에 복잡해졌을 겁니다. 네. 이렇게 유리했을 건데 이만큼 유리했던 걸 알고 있었을 건데 졌다? 멘탈 탈덕 심할 건데 그렇죠. 바로 부여잡아야죠. 네,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기다림으로 버텼습니다. 아, 분명히 상대방의 그 체제가 변화될 것이다. 그 타이밍에 나는 노릴 거죠. 그 작전이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유리한 쪽은 너무 이제 경기 길게 가는 것 썩 좋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현상민 선수가 당해버렸기 때문에 아 이제 약간 조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심리를 박진혁 선수가 또 한 번 더 역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네. 현성민 선수가 먼저 펀치를 날리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시작했습니다만 정말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빼앗긴 주도권 찾아와야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스타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2016 핫6 GSS 시즌2 코드A 두 번째 대결 세종과 기재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현성민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디파처. 상대방의 부하장을 먼저 끼고 시작했던 현성민 선수 이 후반 운영 싸움에서 밀리면서 다 잡았던 경기 지금 내준 상황입니다. 현재 스코어 0-1.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박진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후반을 노리는 운영 상당히 좀 경험이 많은 모습을 박진혁 선수 경기 내에서 보여줬죠? 네. 저런 장기전도 해본 사람이 또 할 줄 알아요. 그쵸? 네. 이름 짤려고 하는데요? 예. 박기영. 박기영? 예. 박영진? 네. 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도 좋아요. 네. 예,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도에 높은 점수 드립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렇게 항상 와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취업을 올려주시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현성민 선수 입장에서 엄청 아쉬운 경기를 내준 거라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체제 자체가 본인이 군락테크였다고 무조건 이기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똑같이 가시지옥과 살모사를 맞춰줬더라도 상대방이 올 수가 없었을 건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맞춰가는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만 유리했던 경기를 붙일 수 있고 불리했던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박진혁 선수가 뭐 기세면에서는 현성민 선수보다 좀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불리했던 경기를 역전했으니까. 그리고 네. 박진혁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프로리그에도 얼굴이 안 보였고 네. 코드A에서도 탈락을 하다 보니까 기세가 많이 꺾였을 줄 알았는데 좀 괜찮은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좀 조바심이 나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유불리 판단 딱 끝나자마자 과감한 그런 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땐 뭔가 그런 그 최근 기세를 좀 생각하지 못하도록 좀 페이스가 좋은 분위기였죠. 오 그리고 현성민 선수는 첫 세트를 졌기 때문에 의기소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빌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세종과학기지기 때문에 또 가능한 빌드로도 보이긴 하거든요. 배주머니 업그레이드에서 본진 쪽과 앞마당에 동시 난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업그레이드 신경 쓰면서 재원이 추가하고 있는 현성민 네. 선수고요. 일단 근데 방업은 아니고 이제 공업이기 때문에 뭐 맹독충 앞에 평등한 저글링의 그런 그 입장은 똑같고요. 예. 그렇죠.
공 3업이 되고 아드레날린 업이 되도 맹독충 앞엔 똑같습니다. 맹독충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오! 오! 진화장 오! 보여주면 안 돼요? 이번 레가 툭! 안 되는데 툭! 툭! 야 운전 기가 막힌데요? 툭! 와! 코너링이 기가 막히네요. 아 이런 거 좀 있구나. 아 이게 왼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예 코드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와 진화장을 봤어요. 아, 그럼 여기서 박진혁 선수가 또 그 과감하게 바퀴 중심의 플레이를 또 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상대방의 그 의도까지 전리 정찰로 알아차렸습니다. 어차피 이왕 보여준 거 확실하게 진화장을 또 추가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플레이 자체에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번식지가 늦기 때문에 트리플 빨이 가져간 박진혁 선수가 나쁠 게 없거든요. 네. 테크에서도 안 밀리니까 그나마 밀리는 건 업그레이드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 맹독충 하나는 이거 약간 로또죠? 지나가다 터뜨리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위치의 맹독충은 네. 그쪽에 이제 저글링 통과할 때 잘 안 보거든요. 그럼 네. 알아서 터져라 여기서 한번 네.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폭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저거 근데 가끔 걸려요. 이거 얻어걸려. 특히 에볼렛 생상한 타이밍에 지나치면 네. 절대 못 봅니다. 그렇죠. 대놓고 FA키 누르고 어택 당해줄 때도 엄청 큰 힘발이 하거든요. 뜬금없는 타이밍에 막았다 생각할 때 뒤에서 와요.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여기서 여기서 넥카! 넥카! 이런 거죠! 매복 성공이에요. 매복 네. 성공. 이만 내가 뒤에도 있어거든요. 예. 뒤에도 있는데 여기서 두 개 회로 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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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계한 거예요. 설계 또 큰 그림 잘 그렸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이게 참 박진혁 선수 게임 자기만의 그런 그 방식으로 재밌게 풀어가네요. 와 이 맹독충 공이라 뭐 의미 없죠. 맹독충 한 게 다 터지는데 그 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당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3회 1등 당첨됐다는 거. 네. 뭐 공 1업이든 예. 뭐 공 3업이든 맹독충이 한 방 평등하죠. 아 이게 현승 선수 입장에서 엄청 꼬였습니다. 지금 공 1업 된 저글링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거둬줘야 되는데 지금 12시까지 깨지면 에워싸요? 이것보다 12시가 깨지는 게 훨씬 크거든요. 네. 아 이거 또 어필을 또 이용하려고 해도 양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건데요. 훈련 취소하게 좀 만들었고요. 네, 이러면 이제 다시 박진혁 선수님의 템포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벌레 찍어주면 손용도 되고요. 기적을 노리는 맹독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돌까지 깨졌으니까 1벌레 잡으러. 야, 오늘 맹독충 뭐만 해도 대박이에요. 앞마당 가죠. 앞마당 앞마당 와 이거 다시 한 번 아이고 오 세계 세번 터지다 아이고 이득 봤어요. 아 이거 12시를 깼기 때문에 박진혁 굳이 안 들어가도 그렇죠. 됩니다. 본인 네. 6시 돌아가니까 굳히기 무리 안 합니다. 여기서 제일 뭐 무난한 굳히기는 여기서 박해석을 짓고 다시 한 번 더 바링링으로 타이밍 잡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뮤탈 못 띄우는 이상 못 막아요. 네. 뭐야 예? 내려가세요. 괜찮아요. 오오오오오 근데 지금 다 봤어요. 앞마당 1벌레 앞마당까지 봤잖아요. 이제 맹독충 없는 걸 이용해버리다 2차 공습 2차 공습 초대박! 아이고 컨트롤 안 되셨지? 박진혁 선수 이번 경기에 맹독충으로 상대방의 병렬 앞사람을 승리하네요. 아 근데 저런 매복 작전을 썼을 때 약간 이제 운도 약간 필요한 거거든요. 상대가 보고 있는 상태면 피합니다만 정말 딱 다른 거 보고 있을 때 지나치는 바람에 대박이 나왔었고 뭐 이 이후에 물량조차도 따라갈 수 없었죠. 네. 현성민 선수의 판짜기를 예측해보는데 그냥 본진 쪽에 진화장이 안 들켰다면 앞마당에 박희석우가 진화장을 추가로 보여줬잖아요. 가장 저그의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테이프를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박희석우가 그 상태로 배를 불렸다면 저글링으로 끝낼 생각을 했지만 그런 판짜기 자체가 시도 자체 안 됐어요. 그냥 네. 바로 막혀버렸고 그 초대박이 나면서 멘탈과 기세와 모든 부분이 박진혁에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맹독충이 그 자리에 터질 그 예측한 것처럼 네. 예언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박진혁 선수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그저그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저런 위치가 보여요. 선수들 입장에선 항상 이제 저글링의 주요 단위 주로 이제 다니는 그런 루트들을 겨울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또 저런 운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런 수까지 당해버리면 이제 현상민 선수가 저글링 중심의 플레이도 이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현상민 선수가 쓸 수 있는 빌드가 몇 가지나 될 수 있을지인데 경우의 수 싸움에서 지금 박진혁 선수가 모두 다 앞서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심리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됐어요. 1, 2세트 전부 그냥 본인이 뭘 하던 간에 박진혁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해서 그대로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현성민 선수는 판자기를 제대로 준비해왔더라도 막혔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성이 좀 생긴 거죠. 네, 그 상당히 연습량을 좀 자랑하는 듯한 그 경기력을 좀 보여준 박진혁 선수입니다. 상대방의 그 위치까지 좀 예측을 미리 준비했던 맹금치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줬죠. 레들랑 마루에서 세 번째 대결입니다. 박진혁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 따내면 코드에스로 직행하게 되는 거고요. 현성민 선수, 네. 그 기세면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찾아와야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무난하게 해서 지면 그나마 뭐 심리적인 타격이 덜할 텐데, 아니 수는 자신이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나름 먹힐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 역공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준비한 카드를 써야 될지 그냥 다시 전면 수정해서 무난하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2016 Six GSS 시즌 2 코드 A. 세 번째 경기 레릴랑 마루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진영 현성민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디파처. 오늘 1경기 2경기 내주고 최악의 환경에서 지금 경기를 펼쳐야 되는 현성민 선수. 이번 세트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따낸다면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본인은 원서치가 나왔다는 게 다행인 거죠. 네, 이에 맞선 빨간색 저우진영 박진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오늘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잘 맞춰나간 박진혁 선수입니다. 어려웠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그 분위기를 두 번째 경기까지 이어갔어요.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겠다 할 거고, 현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 안 풀린다, 그래서 빌드를 다시 한번 빠른 가스를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첫 세트와는 다르게 가스와 살람못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서 올인성 네. 플레이는 아닙니다. 상대가 2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가 뭐 빠르게 저글링 뛰지 않을까 싶어서 안정적인 빌드를 이제 현성민 선수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진혁 선수는 다르게 안전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일벌레 썼지. 이건 이제 애벌레를 병력으로 바꿔줄지 일벌레로 바꿔줄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원 수급 쪽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보고 맞춰 나가겠다는 네. 거죠. 앞마당 가져간 거 확인하고 본진 안쪽까지 들어가는 박진혁 선수입니다. 가스까지 보겠죠. 네, 가스 채취하는 것까지. 이러면 박진혁 선수가 또 웃을 수 있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한기 투자에서 정찰 성공. 이 정도면 보통 이제 부화장이 먼저냐 살라무신 먼저냐 유불리에 볼 때는 뭐 부화장이 그래도 먼저 지어진 쪽이 조금이라도 괜찮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일벌레 서치를 했을 때는 그럼 살라무 쪽이 나쁠 건 없다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2인용일 때 이야기지, 4인용에서 이렇게 정찰 운이 엇갈렸을 때 정찰이 늦은 쪽이 일벌레를 봤다? 그럼 이것도 또 다른 가치입니다. 네, 박지영 선수 빌드 준비했습니다. 지금 노가스 플레이 자체로 사여왕 체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에는 입구 쪽이 너무 넓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부화장으로 좁혀버리니까 일반 맵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지금 왼쪽에다가 부화장을 지금 올리고 있는 박진혁 선수예요. 스타2에선 저그거 모든 종족 상대로 저런 플레이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저 체제가 잡힌 이후에는. 네. 그렇죠. 근데 브루드워 시절에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브루드워 때도 네. 브루드워 때도 프로토스한테만 쓰던 거 쓰는 네네. 거잖아요. 저그전에서 오늘 네, 박진혁 선수 이거 아 놀라워요. 어우 아, 물론 뭐 넓혀지는 거 보세요. 연승전에선 본 적 있습니다 이거. 네. 자 여기서 선부화장을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이게 현성민 선수도 복잡할 거예요. 상대방이 무얼 하는지 확신은 안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 바퀴로 와. 상대방이 뭘 하기 전에 먼저 찌르겠다는데, 박진혁 선수도 사여왕을 찍어주면서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바퀴 속을까지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손 가는 대로 한 게 아니고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최선의 빌드. 타이밍도 딱딱 맞는 게 지금 저글링 나와서 트리플 지역 쪽에 있는 돌 깨고 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상대방 바퀴 내려올 때쯤에 바퀴 속을 완성해서 네. 바퀴가 찍힙니다. 그나마 대군주 쫓아주면서 바퀴가 내려가는 걸 보지 못하게 한 건 현상민 선수가 잘해준 거예요. 어? 이걸 지금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 실수 나왔죠? 자원 관리 안 됐습니다. 네, 대군주 잡히면서 인구수 살까 막히고 번식지를 찍어. 내려와요. 이거 타이밍하면 나오죠? 바퀴 찍어야 되는데 번식지가 없어요. 뚫어봐야죠. 스웨너지도 꽤 많지 않아요. 자, 한번. 그리고 입고 접어서 바퀴에서 머무르기만 해도 까다롭습니다. 바퀴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그냥 뚫어버리네요.
아 이거 박진혁 선수 준비 진짜 잘해서 바퀴만 제 타이밍에 찍어줬으면.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수비하기 쉬워보였거든요. 1벌레를 확실히 더 잡아야지. 여기서 1벌레 더 이상 못 잡고 어영부양 막히면 또 안 됩니다. 17기 17기 끝내야 돼요. 굳혀야 돼요. 동원해서 밀어야지 밀어야지 굳혀야 돼요. 굳히기 시작. 자 이번에 병력자 안에서 인구를 뚫어버렸습니다. 상업 태세가 좀 허술했거든요.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빌드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온 걸 텐데 딱 한 번의 판단 미스 그걸 현성민이 만들어냈죠. 여왕으로 네. 대군수를 몰아내고 바퀴 데려가는 거 안 보여주자마자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번식지 찍었거든요. 그게 페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한번 잡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메시지 던졌어요. 네, 상당히 이제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도 좀 뭔가 참신한 그런 그 건물 위치와 함께 좀 뭐 재밌는 걸 이제 보여주려 했던 것 같은데 현성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보여준 그런 센스는 조금 더 돋보였었죠. 정말 그 대군주를 살짝 몰아주면서 타이밍을 노렸는데 보통 대군주 쫓아줘도 저렇게 빠르게 타이밍을 잘 안 잡습니다만 또 좀 더 이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간 건 현성민 선수도 스코어가 밀리긴 했지만 네. 나름대로 정말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퀴 내려가는 게 박진혁 선수에게 읽히지 않았죠. 그러면 승리 따냈습니다. 1대1 쫓아가는 현성민 과연 2대를 맞출 수 있을지 네 번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2016 핫6 GSS 시즌2 코드A 개도조 선수에서 네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적은 인형 현성민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디파처. 네 시작이 좀 똑같아요. 오늘 이전 경기 바퀴 타이밍 상대방에 걸리지 않으면서 입구를 뚫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1 드디어 승리를 따낸 현성민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적은 인형 박진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이게 속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올인을 해줄 때 저글링 발업됐을 때 아래쪽에 있는 바위 깨주면서 양동작전 해주려고 하는데 네. 그런 플레이 자체 시도를 안 하니까 배제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작 빌드는 똑같을지언정 결과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2대1로 앞서는 게 박진혁 선수라 조금 더 여유로울 거예요. 네. 상당히 좀 박진혁 선수의 스코어상으로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성민 선수인데 또 몰라요. 그렇죠. 예, 현성민은 모릅니다. 뒤를 안 보고 해버리면 또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2대에 맞추고 난 이후에 5세트 들어가면요 기세면 분위기면 현성민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통 눈치 보면서 부화장 짓는데 저글링을 계속 찍어요? 네. 오. 저글링 위에는 지금 맹독충 준비하고 있고요. 맹독충 둥지 서로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게 현성민 선수는 1세트와 비슷한 빌드 같고 박진혁 선수는 저글링 4개를 미리 빼둔 거는 게임을 끝낼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앱에 현성민 선수 일단 가스조절 들어갔는데 네 같이 들어갔네요. 와 생각 완전 똑같아요. 이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돌려놓고요 서로 뒷마당 가져가는 척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 비수를 이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눈싸움 나옵니다. 맹독충을 이제 서로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예.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현성민은 일벌레를 찍었고 박진혁은 저글링을 찍었다라는 거. 저는 8개 더. 이거 맹독충 4개 만들어서 뚫는 거거든요. 네. 뒤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기도 숨겨두고 있어요. 현성민 선수는 이거 운영은 가더라도 찔러보면서 운영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박진혁은 올인이에요. 그렇죠. 다 찌를 생각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는 탄두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 박진혁 선수 쌍칼입니다. 그렇죠. 다 찌를 생각이죠. 쌍칼이에요, 쌍칼. 근데 방패 없어요. 박진혁도 이거 맹독충 4개 뭉쳐서 가다가 상대 2개 다 터지면 네. 네. 몰라요. 반응 봐야죠, 이제. 자, 이 장면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시와코 지금 해야 되는데 위에 맹독충 있는 거 봤어요? 이제 들어. 이제는 그냥 어디 여왕. 순도 100% 피지컬 싸움. 와, 근데 여왕 배치 좋습니다. 저거 하나만으로 저글링 맹독충 공격하는 쪽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현성민이 유리해졌죠. 뒷마당의 그렇죠. 멀티를 본인만 펼쳤거든요. 네. 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대박만 나온다면? 이번에 여기도 버티기만 해도 확장 먼저 가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대군주가 막히면서 박진혁 선수 추가 변경 안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가죠. 지금 쫓아갑니다. 현성민 선수. 이거 현성민 선수에겐 2대1 스코어 만들 수 있는 조르기가 왔습니다. 예.
그냥 마치 이러면서 운영관료 주변 해봤는데 병력이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뽑아놓은 병력 가지고 지금 수비를 네. 하고 있어요. 당황했을 건데 네. 맹독충이 내기가 들어가는데 상대방도 있다라는 거 똑같은 빌드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올인이고 상대방은 운영이라는 거 이거 자체에 심리적으로 꼬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첫 세트 기억해야죠. 또 여기 자, 이제 인생 한 방. 예, 로또 인생 로또. 한 방이다. 예. 미래를 위해 네. 난 오늘도 맹족충 산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박을 만들어주면 좋고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1세트처럼 하면 됩니다. 나는 죽었어 하면서 납작 엎드려야죠. 또 납작 엎드리고 예, 고개도 내밀지 또 이제 말고. 상대가 뭔가 그 실수를 하거나 혹은 무리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수비 위주로 가야 되겠죠. 네. 와, 또 빼니까 또 그래 여기서 뭐 여기서 지금 5등은 5등은 바라지도 않아요. 5등은 네. 1등 아니면 쪽박 무조건 2등 아니면 어? 3등 적어도 맹족 없습니다. 다시 비치 네. 자 이번에 어, 이거 잡으면 이거 잡으면 이 아 이거 어, 이것도 아, 4등 3기? 4등 이건 4등 예 이거 5등 이거 5천 원인데요 3등 3등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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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끼리 바꿨으면은 꽝인데 네. 그나마 세 개를 잡았기 어, 네. 때문에 그렇죠. 현상민 선수 한번 당하니까 한 기 세 기 그리고 나머지 그렇죠.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한 게 아니라 두 번 확인했어요 아까 전에 그 이전 경기 계속 욕으로 또 아 이건 꽝이네요 어 저기다 숨기는 거 보니까 괜찮겠는데요 저거 안 보여요 안 보이겠는데요 가지고 대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들은요 예 줄여서 맹독 대박 네 내려와요 어, 근데 맹독충 싸움에서 박진혁 선수가 유리해졌죠 네. 저글링 소수로 맹독충을 다 잡아줬기 때문에 뚝딱거리는 다 터져요 이거 방금 맹독충 한 개 터진 거 아니었으면 예. 네. 역공으로 트리플 취소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이번엔 현상민 선수가 좀 이득을 챙겼죠 저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박진혁 선수는 트리플 중심을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번식지가 또 빠르다는 점에 또 현상민 선수가 입구에서 저 용감하게 들어가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들어가서 터졌어요? 이번에 박진혁 선수가 메탈리스크고 현상민 선수가 수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공수의 뒤바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역전당했고 이겼는지 박진혁 선수 생각해야죠 저희 진짜 안 보이네요 네 아 이거 또 메탈리스크의 현수 생겼죠 근데 아예 네. 번식지가 아니거든요 현승민 선수 트리플이 저 정도 빠르면 이제 물량으로 한번 뮤탈 쌓이기 전에 8개 이하일 때 들어가 볼 수 있긴 있는데 특히 그냥 바퀴만 뛰는 게 아니라 바링링이 뛰면 뮤탈인 쪽이 맞게 상대 버거워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일벌레 40개에서 바퀴 11개 찍는다라는 거 무조건 찌르겠다는 거거든요 수비형 바퀴 아니에요 오히려 뮤탈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터 치겠다는 거죠 뮤탈 카운터 네. 여긴 또 점막을 미리 넓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수를 지어도 난입 가능합니다 네. 박진혁 선수도 맹독충 많아요 판단 괜찮습니다 트리플 취소하고 가시적수 이후에 언덕에서 수비하는 거 근데 예. 타이밍에 현성민이거든요 그렇죠 타이밍 이번에 촉수가 아직도 시간 좀 걸려요 네 어느 야 여기 지금 야 지금 많이 샀거든요 자 이러면 바퀴가 와서 마무리 질 수 있죠 네 야 진짜 화끈하게 그렇죠 이제 네. 바퀴 도착하거든요 이게 많이 뽑으면은 좀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읽었어. 이거 뮤탈인 네. 걸 읽고 지금 애벌레 뮤탈에 쓰지 말고 저울링 찍게 만드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이득인데 여기서 또 확실하게 또 박진혁 선수가 막았다고 볼 수 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맹독충이 오면서 좀 몇 개 지어놨던 건 좀 뚫렸습니다. 아, 그리고 대군주가 막혔기 때문에 강물이 쌓여도 뮤탈리스크가 제대로 안 찍히고요. 네, 네 그리고 일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이 들어오는 그 압박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든 일벌레 안 잡히는 선에서 이 병력 걷어내야 박진혁 선수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왕이 전부 다 잡혀가지고요 어 맹구충! 대박이라도! 한번! 가시축세 터뜨리는 거! 근데 뮤탈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네 근데 더 나와야 되는데요 이러면 일벌레 몰살 시킬 수 있죠 현상민 네 일벌레 들어갑니다 다섯 개 10개 아 뮤탈이 이 병력 정리하기는 아직도 부족해요 여기서 또! 근데 벌써부터 인구수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트리플이 들어가는 게 현성민이라서 이거 막히더라도 포도 속도로 버티면 유리해지거든요 네, 네 병력 지금 많이 뽑아놓은 현성민 지금 막혀도 운영돼요 그럼에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벌레 더 잡았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는 저 뮤탈이 바로 뛸 수도 없습니다 와. 이제 저글링 뛰고 난 이후에 일벌레 찍는다라는 거 포도 속도 짓는 시간 더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글링 일부는 숨겨놔도 되고요 그렇죠 지금 거센 압박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거 박진혁 선수가 역전하려면 뮤탈리스크로 지금 전진되어 있는 대군주 다 끊고 저글링 오는 것도 막고 난 다음에 뮤탈리스크가 뛰었을 때 일벌레를 10개 이상 잡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게 돼야만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저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저글링이 갑자기 그 킹콜에 빠져도 그래도
홍성민 선수가 유리합니다. 이 저글링 갑자기 외계인에게 납치가 돼도 유리합니다. 외계인의 납치요? 네. 네. 스타2가 외계 전쟁이니까. 네. 갑자기 프로톤 쏘아서 납치돼도 갑자기 갑자기 분광기가 와서 태워가도 그래도 안 되는 네. 거죠. 그래도 현섬이 선수 유리합니다. 네. 왜냐면 박진혁 선수 일벌레가 다섯 끼면 억탄골. 이게 한번 역전패를 당하다 보니까 시간 주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변수 차단하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버리겠다 마인드죠. 그렇죠. 이거 땅골망만 뚫리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대방 일벌레 다 잡았고 맹독충 없으니까 땅골만 깰 수 있는 조합이 없거든요. 확실한 거죠. 여왕이 많습니다. 일곱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뮤탈 빠진 것 같으면 네, 그렇죠. 이제 현정민 선수 빼앗긴 승리 찾아와서 2대1 맞췄습니다.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그 타이밍을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았죠. 와, 이게 한 번 딱 상대 그런 노림수에 당하다 보니까 많이 꼼꼼해졌고요. 이런 그 꼼꼼함이 추가되다 보니까 상대의 그런 그 변수 이런 것들에 말리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이 준비한 그런 타이밍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박진혁 선수의 맹독충에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 세 기, 뭐 네 기 이런 순서를 보내면서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침착함이 현성민에게 생겼다는 게 정말 크고요. 그리고 유리했던 경기를 내주지 않고 끝냈다는 것도 의미가 큰 겁니다. 5세트로 갔을 때 오히려 기세는 현성민 선수가 타게 됐을 때 여기서 박진혁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건 첫 세트의 기억을 네. 되살려서 좀 더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현성민 선수의 이번 경기 잡아내면 역수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승승패 정도면 이게 멘탈에 영향이 없는데 승승패 정도면 먼저 이겼던 선수는 이거 설마 내가 그 역전패 그런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현성민 선수는 현재 기세도 오른데다가 박진혁 선수의 노림수 몇 가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이제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현성민 선수가 모르고 당할 일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오늘 경기를 치는 현성민 선수가 경기를 치르면서 안정감을 찾아왔거든요. 오히려 급해진 쪽, 코너에 몰린 쪽은 박진혁 선수입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2대2예요. 2대2 똑같고 한 세트 따낸 선수가 코드에서 가는 거거든요. 박진혁 선수는 이전 시즌에서도 코드A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때도 3대2였으니까 네. 그 트라우마 살리면 안 됩니다. 코드S의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 마지막 5-4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2016 6GSS 시즌2 코드A 최종 5세트 대결 얼어붙은 차원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적은 인형 현성민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디파처 스포링크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살란못. 오늘 경기를 펼치는 현성민 선수가 좀 1세트 2세트 내주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만 그걸 다시 살려내면서 승리를 따냈거든요. 이에 맞선 빨간색 적은 인형 박지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박진혁 선수도 이번 경기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알마니 화이팅 외치신 두 분이죠? 그쵸? 예. 이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웬만하면 저그들이 절대 안 하는 빌드를 둘 다 선택했거든요. 네. 정말 이게 정말 가스를 채취 안 하고 살라못을 빠르게 올리는 건 12분 말고는 정말 안 해주는데 이거 박진혁 선수가 상대방 찌르는 거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 노가스로 그냥 여왕과 저글링으로 수비할 생각인데 현성민 선수가 조금 당황스럽겠네요. 현성민 선수도 상대가 먼저 부화장 지으면 그것만 적당히 견제하고 운영 가겠다는 마인드였는데 바로 지어요. 이게 빌드는 완전 네. 박진혁 선수가 카운터 빌드를 쓴 거거든요. 이건 누가 오늘? 그냥 그 이름 가리고 자막 없이 그냥 리플 막 이런 거 보면 옆에 앉은 상태에서 보고 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네,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운적인 요소거든요. 상대는 뭘 할지는 모르잖아요. 아 이게 저글링 계산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저글링이다. 뭐야? 나 빠르게 하는데 나왔어? 뭐지? 아니 예. 저글링 수에서 안 밀리는데.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일벌레까지. 일벌레까지 뒤에 또 네. 오고. 뭐 변수는 없다. 예. 지금 뭐지? 지금 색이 나온 게 딱 서로 간의 일벌레 수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네. 아 이거 이거 왔는데. 한번 찍어봐야죠 왔는데. 현섬이 크게 당황할 것 같은데요? 상대가 지금 뽑아놓고. 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청자치 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그런 그 마인드를 다 읽고 있어요. 예. 보니까 이거 완성이 됐고 게다가 촉수에다 여왕 있으니까 이제 배짱 좋게 일벌레만 찍어도 됩니다. 예. 자, 아까 전에는 추진박진혁 선수 오늘 준비해온 게 상당해요. 네. 게다가 상대의 앞마당 부화장을 또 봤기 때문에 상대가 녹가스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박진혁 선수는 일벌레만 찍다가 네. 한 번에 사카스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유해졌고 이게 카운터빌드가 돼버렸죠? 네, 할만해졌죠. 현성민 선수는 대회 심리적인 부분을 확실히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박진혁 선수는 맵마다 빌드를 정해갖고 온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얼어붙은 사원에선 입구 쪽에 사여왕으로 진화장이랑 바퀴속을 짓게 되면 수비하기가 용이하니까 이 빌드가 최고다라는 판단으로 준비를 한 건데 현성민 선수는 대회에서 다시 한번 배불릴 수 있으니 그걸 노리겠다였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박진혁 선수가 먹게 된 거죠. 자, 일벌레에서 앞서 나가는 박진혁 선수고요. 네. 다섯 개 한 번에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성민 선수도 과감하게 필요합니다. 현성민 선수도 아까 전에 코너링 기가 막혔거든요. 네. 상대가 저울링을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냈잖아요. 예. 여기서 의심해야 돼요. 상대가 왜 보냈겠습니까? 내 올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한 거구나. 그럼 나도 일벌레 찍으면 괜찮아요.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벌레 생산이에요.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 정찰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딱 상황만 놓고 보면 똑같잖아요. 현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과감한 플레이를 해줄 때가 됐습니다. 오! 네. 저글링을 버렸기 때문에 여왕을 전진 배치시켜도 저글링에 잡힐 수가 없다라는 판단. 상대는 일벌레 찍고 싶어서 정찰한 거예요. 이건 선수들이라면 그런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과도한 정찰을 봤을 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성민 일벌레만 찍어요. 알잖아요. 너 일벌레 찍었잖아. 나도 일벌레 찍을 거야. 왜냐면 맹독충 올인할 때 저글링 4개 안 버리거든요. 그거 버리면 타이밍이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아 이게 오히려 박진혁 선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거기다 지금 대건중 한 차례 끊겼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저글링으로 정찰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배를 불리고 대군주가 좀 더 전진 배치 화끈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야. 오히려 현성민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현성민도 지금 배 잔뜩 풀리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대군주를 끊고 못 끊고의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박진혁 선수는 자신의 인구수가 중간에 막힐 수 있다는 걸 상대가 무조건 하는 거고 트리플을? 현성민 선수는 자신의 실수를 해야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모르고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박진혁 선수는 수동적으로 현성민 선수는 능동적으로 바뀐 겁니다. 네. 전진 압박 해주면서 세 번째 부하장도 현성민 선수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빌드 자체가 차이가 조금 있었어도 현성민 선수가 예. 다 따라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운영 싸움이 될 건데 박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가시축소를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수비에는 좀 더 용이함이 생겼잖아요. 조금 더 일벌레를 찍어줘도 돼요. 한 50개까지 찍은 다음에 방금 지었잖아도 상대방의 타이밍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바퀴 생산 들어가고 입구 쪽 버티게 된 박진혁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일벌레도 잘 눌러준 현성민 선수고요. 뭐 업그레이드 정도만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진혁 선수가 그래도 조금 더 반박자 빠르게 업을 눌러줘서 도전을 먼저 박진혁 선수 한번 걸어볼 만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말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예요. 점막 펼치고 애벌레 생성하고 그거 두 개에서 인구수 누가 더 빠르게 채우냐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서로 지어짜내면서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 안 막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업그레이드의 공일업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면 병력 많은 쪽이 유리한 거죠. 근데 인구수 막혔어요. 이런 싸움은 인구수 안 막히게 싸움이거든요. 네. 이건 진짜 그냥 기본기. 네. 레더 할 때 해주는 그 플레이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잠깐 현성민 선수 인구수가 살짝 막히면서 박지혁 선수가 다시 한번 따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성민 선수가 살짝 상대방을 꼬시는 플레이 보여줬죠. 앞마당에 일벌레 3개 정도를 더 빼서 트리플로 보내다 보니까 앞마당에 추적하는데 트리플 쪽쪽 일벌레가 붙은 상대방이 일벌레를 찍은 것 같은 뉘앙스를 주니까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현성민 선수도 근데 일벌레 그렇게 많이 찍은 거 아니에요. 현성민 선수도 지금 일벌레 45개에서 멈춰서 이건 자신도 이거 현성민 선수도 모아뜨기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박지혁 선수가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 아니 현상민도. 올라갔는데 바퀴 숫자가 똑같으면 예. 들어가면 안 되죠. 똑같아요. 생각이 비슷한가 싶으면 바로 물려야 돼요. 예. 똑같은 언덕을 끼고 있는데 본인이 언덕 아래에 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감시 좀 많아요 지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갔는데 이거 근데 일벌레 이거 약간 옮긴 것 같거든요. 여기는 45개고요. 네 옮겼어요. 속아라. 그렇죠. 앞마당에 3개 뺐습니다. 많은데 싶어서 갔는데 또 뭐야? 또 바퀴가 이렇게 많지? 바퀴가 많아요. 이상하다. 똑같아요 바퀴가. 이상하다. 아 이거 손해죠 올라가면요. 아니 나는 확장이 난 두 개 붙여놨는데 이거 뭐지? 왜? 네. 왜 쟤는 일벌레가 이렇게 일벌레가 이렇게 많은데 병력이 많지? 야 카운터에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해도 그 이제, 상대방이 다 알아요. 이젠 정말 여유가 생겨서 일벌레를 찍고 공이업을 누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또 이게 들어오는 그 타이밍 잡고 앉는 상대도 병력을 좀 뽑아놓는데 그게 또 카운터가 돼버렸어요? 이번 경기만큼은 심리전에서 현성민 선수가 초반 빌드 싸움에서 약간 불리했어도 그거 빼면
순간순간 거는 심리전은 모두 다 지금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박지혁 선수가 인구수가 막혔죠.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바퀴를 흘리고 인구수가 막히고. 네. 이러면 또 하나의 또 비법이 있죠.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엎드려야 돼. 박지혁 선수는 이제 나는 나 죽었어.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나 이제 안 되겠어. 싸워서 못 이길 것 같다. 제가 납작 엎드려야죠. 이 차는 제가 공격 못 가겠고. 예. 네. 공격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올 때까지. 근데 현성민은 지금 3가스에서 바퀴를 지어 짜내고 있기 때문에 일벌레터 안 치고 끝낼 생각이거든요. 근데 박지혁 선수 가스 4개 채취하면서 조금 더 후반을 봤습니다. 이러면은 올라가면 안 돼요. 진짜 그냥 버텨야죠. 현성민 선수가 내려갈 생각이 있고 병력을 지어 짜내는데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네. 가스 많으니까 괴멸충 찍고 언덕 위로 올라오는 병력에 당집을 맞춰야죠. 이제 200병력이에요. 이 정도면 너무 이제 괴멸충 많이 준비하려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인구수 부족해가지고 막 난전에 밀리고 담즙 막 못 쏘고 하고 있을 때 파고들면 담즙 함부로 못 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위험한데 이 정도 됐으면 진짜 박지혁 선수를 내가 좀 불리하다고 판에 들었을 땐 이럴 때 슬금슬금 괴멸충 준비해서 좁은 길목에서 버티는 생각으로 해야 그래야 역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공격은 안 가도 되는데 조합은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쥐가 확장 올리는 현성민. 확실히 현성민 선수가 본인이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텐데 공격을 가서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신까지는 없으니까. 네. 그냥 보험용 멀티를 하나 펼쳐주는 거죠. 전망만 이제 제거해 주고 빼주는 건데 시야는 양 선수와 비슷하게 확보한 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엔 그냥 바퀴 돌리는 건 약간 어렵고 돌릴 거면 이제 잠복 바퀴 정도가 있겠죠. 지금의 차이는 수속 병력의 차이가 될 겁니다. 방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현성민 선수는 싸우고 다시 200이거든요. 네. 그리고 괴멸충이 선수라도 있기 보네요. 때문에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네, 한번 툭 가서 건드려줘 봅니다. 근데 이 바퀴 세게 돌아요. 돌리는 것 때문에 병력을 뺄 수밖에 없죠. 세기가 지금 돌아와서 안보검이 당장은 안 돼서 일단 이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런 시도가 앞으로 몇 번만 이루어졌을 때 그땐 이제 현상민 선수가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유나게 때부터 나왔던 그런 싸움이죠. 네. 상대 컨트롤 실수 유도하는 유도하고 넓은 곳에서 싸먹기. 담즙 피하고요. 움직임 좋아요. 네. 박진혁 왁겨나먹기 나오죠. 박진혁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조급해야 되는데 현성민 선수 급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그냥 언덕 위에서 담즙만 뿌려도 못 올라옵니다. 근데 반대로 박진혁 선수 이걸 왜 하냐면 바퀴 돌리려고 그래요. 여기만 봐. 모든 상대 병력 부대정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정면에만 배치하게 만들면 그럼 잠복바퀴가 파고들 공간 생기거든요. 지금 네. 시도되고 있죠. 그럼 현성민 선수는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병력 조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돌리는 병력 9시에 보고 있잖아요. 대군 지금 상대방 네, 대군주 지금 빼주고 나왔어요? 잠복까지 오게 됐을 때 현성민 지금 막을 수 있거든요. 잠복병 이것도 봤어요. 담집 잠복까지 잠복까지 봤어요. 네. 대신에 이제 저걸 안다고 해서 무조건 막는 거 아니고요. 딱 똑같이 수를 나눠준 다음에 막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보내서 막으려고 하면 또 정면 싸움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대신 병력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위에서 좀 내려오고 흥미합니다. 박진혁 선수도 좀 위쪽 12시 지역 쪽에 대군주를 약간 더 넓게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네. 상대가 얼마만큼 오는지를 못 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갈 생각인가요? 상대방이 바퀴를 돌린 만큼 센터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현성민이죠. 싸우는데 들어와 싸웁니다. 이번에 지금 영화까지 가고 있어요. 함축쿨이 없어요. 아니면 돌아오는데 뒤쪽 빼주고 옴그라운드 옴그라운드 자 여기서 옴그라운드고 여기는 바퀴 숫자는 좀 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변수는 서로 가지고 있다. 추가 명령으로 막아내야죠. 담즙이냐 옴그라운드냐. 네 담즙 자포 들어갑니다. 근데 자, 수혈이 도와요. 수혈이 들어가는 건 현성민이었거든요. 네 위에서 추가 명령 또 나옵니다. 뚫려요 여기서 추가 명령 누가 더 많이 나오죠? 네 추가 명령 쌉니다. 26 형제가 딱 바퀴가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거 자 여기서 추가 명령 또 나옵니다. 현성민 추가 명령이 오니까 이제 빼고 다시 한번 갈무리. 근데 별동대가 일벌레를 늦게 잡았는데 그럼 여왕을 끄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여왕이 잡혀서 예벌레 선생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벌레는 생각보다 잠복 그 난이 뺐다 바퀴가 일벌레 늦게 잡길래 뭔가 했더니 여왕을 끊었고 여왕을 끊겨서 지금 현성민 선수가 타이밍을 버린 겁니다. 일단 한번 네 지금 남은 거 여왕 한 개. 대신 그만큼 자원이 세이브된 만큼 괴멸충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현성민 선수가 타이밍을 준비했죠. 네. 이 언덕 위에서 막는 게 아닙니다. 산계를 해두고 그렇죠. 올라왔을 때 감싸먹는 호위 공격. 에어 쏴서 이번에 괴멸충이 좀 많아요. 박진혁 선수는 현재 괴멸충을 보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현상민 선수가 컨트롤 싸움 걸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추가되는 내려오면서 싸움을 겁니다. 에어 쏴면서 지금 12시로 바퀴를 돌려서 이걸 막아야만 의미가 있어지는 네. 거거든요. 자 여기서 뚫어버립니까 현상민.
자, 박진영 막아내 홈그라운드 있죠. 다시 영왕 끊고. 네, 전원도 아~ 나오고. 그럼 여기서 시간만 끌어야죠. 네. 별동대가 뭔가 작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꾼장. 병력이 잡히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일벌레가 잡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병력 살리는 겁니다. 야, 지금 현정민 선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였어요. 김일중이 한 걸 하는데요. 역수입 나옵니까, 역수입? 일벌레가 좀 잡히더라도 상대 본진 밀어버리면 어차피 끝나거든요. 그리고 본진 빨라서 본진 쪽에 있는 일벌레 옮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입구쪽 뚫어버렸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지제 현정민 역수입! 와, 와, 대단합니다. 오늘 뭔가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 잘 안 풀리면서 네. 뭔가 심리전에서도 이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현정민 선수가 많이 침착했고요. 말리지 않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침착하게 맞춰나가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대역전 경기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세트 2세트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현성민 선수가요. 얼굴 표정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오늘 해내네요. 현성민의 표정은 5세트 초반 빌드 달리고 네. 저글링 만났을 때까지 정말 최악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와. 그 이후에 정말 조금씩 따라간 게 역습을 네. 만들어냈죠. 오늘 인간 승리를 해낸 현성민 선수의 이야기 들어본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를 준비하면요. 상대방 카운터를 들고 나왔어요. 맹독충이 그런 네. 모습도 또 자주 보여주고 뭐 1경기에서 병력까지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해보니까 뜬금포로 터지고 맹독충에 기세가 좀 꺾였는데 그걸 해결하고 이겨냈어요. 현정민 선수 정말 값진 승리였죠. 오늘 어려운 경기 이겨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경기 처음 할 때부터 좀 짜증이 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기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그것도 0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수입을 해낸 거잖아요. 네. 사실상 이게 코드에 잘 안 나오는 결과거든요. 하지만 현상민 선수가 해냈습니다. 최근에 MVP 분위기가 지금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들 요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좀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연출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코치님이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셔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네. 감독님보단 코치님이? 일단 감독님은 당연한 거고 이번에 새로 효종이 형이 코치로 하면서 좀 그것도 이제 더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일단 1세트 같은 경우엔 앞으로도 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았던 경기였지만 어찌 보면 역전패를 당했어요. 1세트 그때 경기 좀 어땠었나요? 일단 초반 스타트는 정말 좋았는데 중간부터 뭔가 좀 제가 좀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가지고 예상보다 좀 상대분이 좀 잘 버티시길래 뭔가 했는데 몰래멀티가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세종과학기지 빌드가 되게 궁금한데요. 앞마당에 진화장과 박해소구를 지어주면서 약간의 심리전까지 걸어준 거였잖아요. 만약에 그걸 상대방이 맹독충이 아니라 바퀴를 찍었다면 근접 공격된 저글링이 밀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지는 건가요? 일단 원래는 이게 처음에 본진에 있는 그 진화장과 걸리지 않으면 상대가 맹독충을 타더라도 이게 좀 방심을 해가지고 입구 심시티를 보고 방심을 해가지고 좀 쉽게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글링 두 마리 좀 정찰당하는 바람에 좀 그것도 좀 컸던 것 같고 만약에 그냥 바로 저글링 발업을 안 하고 바퀴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세요. 그 맹독충이 빵 터졌을 때 좀 심정 어땠나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창민 선수는요 2011년에 시작을 해서 15년까지 예선을 뚫지 못하다가 2016년 1시즌부터 코드S를 지금 연거푸 두 번이 올라갔거든요. 이번 시즌 목표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의 목표, 각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큰 목표는 나중에 잡으려고 하고 일단 1차 목표는 16강 가서 조지명식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기다려준 그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팬분들과 고마운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친구들, 그 외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성민 선수. 감사합니다. 코드S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현성민 선수가 박진영 선수를 잡아내고 코드에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와 노준규 선수의 대결이에요. 노준규 선수가 항상 경기 승리할 때 진짜 힘겹게 이기거든요. 아, 진짜 힘들어. 그래서 노준규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코디에스에 제발 올라갔으면 네.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상대가 김도우입니다. 아,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뭐 꾸준히 연습한 노준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번 경기 기대를 한번 걸어봐야죠. 잠시 후에 세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Jonathan Burton, and I am, oh, I don't know. How do I introduce myself? Hold on. My name is Jonathan Burton, and we are at the studio of Garbot Animations. I'm the animator and the main creator behind your StarCraft. I've been working on StarCrafts for almost 3 years. I work with my two brothers and my wife. So we're one big happy family, kind of. Remember when I made you this? This is actually how she works half the time. I was in a 4-year animation course, just finished my first year. Me and my wife were picking tomatoes at a farm, so that was our job.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I don't want to have another job that just a you know, minimum wage kind of thing. I want to further my career with my next job. And so I told myself, I'm gonna go with YouTube and I am going to make a living from YouTube. I chose StarCraft to start just because that was the game I was playing a lot and I l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game. When I released the first episode, probably the 6th or 7th comment was, this is complete and utter crap. And so I was like, oh, okay. Maybe I'll just do like 2 more and that's it. None shall stand. It was the 2nd episode. Blizzard messaged me on YouTube and I was like, well, someone's trying to scam me or something. Kevin Johnson, the community manager at the time, was like, we really like your stuff. Like, we want to promote you. So I was like, who is this? This isn't Blizzard. This is lies. And I found it was. He called me the one day and he said, Andrew, you are not going to believe this. Blizzard just got in contact with me. They love the cartoons. And I was like, holy crap. I asked my friend who has their own YouTube channel. They have a business off it. When I first started, I'm like, what should be my goal for subscribers? And they're like, oh, well, 1,000 would be good. And I was like, okay, I'll strive for 1,000. By the end of the first month, we got 25,000. We are reaching the end of StarCraft Season 3. There wasn't really a story in the beginning. Like, the episode's still connected in the beginning, but it was just like a regular StarCraft match. Then Season 2 was Heart of the Swarm. I even was able to start with the cinematic trailer, which is cool. Then Season 3 was the mirror matches. So the investor made his own red team. There's also an overall story plot that people, if they dig deep enough, they'll notice, and little Easter eggs that, you know, people who are watching like to pick up and comment on. Inspiration of the style was that I knew I wanted frame-by-frame animation, so the characters need to be simple. Strong shapes, but not a lot of detail. And as soon as you looked at it, you knew that, oh yeah, that's a Marine. There's no dialogue, really.
So, there's no language barrier. Who called in the fleet? The end has come. Let us finish this. It's beautiful. The quality's gone up, for sure, since episode one. That was a couple reasons. One of them was because I learned how to use the program better, which helps. Another reason was because I was still going to school at the time. And now that it is my full-time job, I'm able to spend a little more time on it. We create these cartoons because we love doing it. And we love Blizzard Games. I am part of the community, and I wanted to do something for StarCraft. It's really given me direction before I couldn't get anything done. And now I'm like, I was practically running a business all by myself for a while there, and now we're up to four people, and that's so cool. That's so cool to say that, yeah, you kind of built this up from the ground, and that it's been supported by so many different people. I think it's awesome.